제가 21살에서 한국 왔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얼마 안 되는데 당구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리 온 당구 선수 수롱현입니다. 스리쿠션 지금 국내 1위, 세계 3위 됐습니다. 지금 피아비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에서 네. 캄보디아 선수가 당구 1위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지금의 상황들 실감 나시나요?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꿈꾸지 못했던 꿈인데 또 제가 1위서 정말 꿈 것 같아요. 당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3쿠션 당구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 3구의 가장 기본적인 룰 어떻게 될까요? 예, 이 3쿠션 이 캐롬은 이 테이블의 벽면을 3번 이상 맞추고서 이 공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이 테이블을 3번을 맞고서 2개를 맞던가 아니면 하나를 맞고서 3번 테이블 벽면을 3번을 맞추고 맞던가 테이블 벽면을 3번 이상 맞추고서 맞춰야만이 1점을 따는 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공이 맞았을 때 1점. 그러면 저는 쉽게 네. 편하게 2분의 1을 이 공의 2분의 1 큐가 여길 바라보면 2분의 1이거든요. 여길 바라보고 그냥 큐. 오! 우와! 신기하다! 아유, 맞았어!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1위시잖아요. 네. 굉장히 소질이 있으시다는 건데 당구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 스스로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캄보디아 때는 본인이 좀 뭐 예능 뭐 능력 이제 전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당구 쪽 통해서 제가 본인 그 예능 그 생각하는 거 있고 같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20년 정도는 사시다가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때는 이 나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꿈의 사람 기회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캄보디아 때는 꿈 의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좀 의사도 공부도 돈이 많이 쓰고 또 제가 집도 부자도 아니고 좀 너무 약간 하루하루 먹어 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이 포기고 그냥 엄마 아빠만 그냥 농사만 찍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한국 남편분 어떻게 네.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언니 국제가 온 사업 있어요. 소개해 줬어요. 네, 남편 프놈펜 와서 차 타고 남편 가서 만나요. 프놈펜에서. 그럼 프놈펜에서 먼저 만나보신 후에 네. 한국에 아예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네, 만났고 그냥 제가 또 처음 만나잖아요. 그냥 조금 상대방의 선택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다 그냥 와고 권하고 한국어 된 거예요. 네. 남편분이랑 당구로 겨루면 누가 더 잘할까요? 제가. 아내분이 당구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당구장 가면서 같이 가자. 집사람은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저는 당구 치고 그러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럽고 그래걸래 그 연습구 하나 달라고 한번 쳐봐라 했더니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아, 당구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에서 이제 선수를 만들겠다고
샷을 연습을 시켰어요. 아예 직접 샷을 연습을 시키고서 한 달 이상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선수한테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 피아비 선수님께서 당구를 처음 딱 접하시고 이제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약 7년 정도 걸린 걸로 알거든요. 프로 선수로 등록이 되신 건 언제신가요? 2017년 1월에 등록을 하고 그 해에 전국대회 레벨 1대 세 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국 랭킹 1위를 그 해에 그냥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정상을 차지해 버렸으니까. 한국에서 그녀가 프로 당구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 힘들었었나요? 한국에 와서 당구를 배웠고 한국에서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지금 인전 연맹 선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전 실력을 내다 보니까 피아비 선수를 한국 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자꾸 돌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선수로서 기대는 이제 뭐 좀 더 많이 발전해서 남자 선수들과 대등하게 게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어려운 애들 캄보디아 쪽에 진짜 도와달라고 오는 그 메시지가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운동하면은 안 된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실수만 안 하면은 매번 독식을 할 수 있을 정도. 네, 거의 그 정도. 그럼 피아비 선수의 실력을 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한다면 어떠한가요? 남자 선수들을 이렇게 견주어 봤어도 상중 하로 나누면은 중급.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쳐요, 피아비 선수. 다른 선수들은 좀 피아비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 좋게 생각해요, 정말로. 시합장에 다 같이 가도 피아비 선수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피아비 선수가 먼저 인사도 하고 되게 많은 선수들이랑 되게 친근한 그런 사이죠. 어쨌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힘들 때 우승할 때는 제가 누구 좀 따뜻한 곳 가까이 있는 게 좀 없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우승할 때 좀 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잖아요. 많이 생각나요. 남편이 있는데 그 응원하는 거 도와준 거 제가 알아. 근데 약간 행동하는 거 칭찬하는 게 이거 듣고 싶어요. 네. 그럼 가족분들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 더 자랑스럽죠. 또 제가 사면 아버지 항상 좀 이렇게 위에 보여. 어깨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당당 좋아. 네. 네. 그럼 캄보디아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유명하세요? 뭐 한국에서 뭐 김연나 언니잖아요. 이런 거 보고. 또 제가 공항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신문 기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또 후페 가잖아요. 당구 선수 맞죠? 이름 듣고 또 시장 가면 당 언니 다 이름만 든 거예요. 너무 좋아. 기분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가면 자신감 생기는 느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 1위이신데 세계 랭킹으로는 3위시잖아요. 네. 좀 1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 중앙 연습 많이 하고 반복하고 또 자신에 더 키우고 이랬는데 제일 힘든 거 있습니다. 제가 외국 다녀 때는 그 비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 많이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뭐 카메라에 나라니까
좀 뭐 비자 신청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자 문제 때문에 좀 네. 세계 대회 출전이나 이런 랭킹 싸움에도 불이익이 있곤 한가요? 네, 또 네 비자 못 받으면 세계 시합 못 나니까 또 랭킹 대회 좀 많이 빼고 또 캄보디아 대표했는데 시합에 못 가면 또 안타깝고.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고 이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할 일이 있어 그 월드 후먼 브릿지 NGO 행보 대사 되고 또 앞으로 제가 당구 자선 좀 활동 되고 또 많은 외국 다문화 가족들 뭐 한국 사람 한국 와서 생활한 사람들 당구 이쪽 통해 많이 관심하면 좋겠어요. 당구처럼 많이 관심면 저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람의 나 좋은 사람 먼저 노력하면 좋겠어요. 또 항상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배려주고 따뜻해주고 그냥 좋겠어요.